안녕하세요. 제 마그네트입니다. 오늘은 철판 분리 자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철판 분리기 자석은 이제 기름 브리스 등으로 인해서 밀착된 철판을 자석을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해 주는 유용한 자석 응용품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필수로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은 철판 규격에 따라서 보통 또 한 개로도 쓰고 또 기본 두 개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철판 규격이 크거나 조금 무게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철판을 놓고 분리 작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자석 자체도 이제 강력 타입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분리한 철판 기준에 맞춰서 분리 작업도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 앞에는 부품 없이 밀착된 철판이 있고요. 철판 분리기에 가져가 됐을 때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한 개로도 충분한 분리는 가능하지만 두 개를 서로 마주보고 했을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으로 분리 작업이 돼요. 보시면 간격 자체가 좀 일정하게 되어 있고요. 철판이 좀 더 크다는 경우에는 철판 분리 작업 자체를 더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하시려는 작업 조건에 맞춰서 탭이나 브라켓 등을 내어서 맞춤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판을 한 장씩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력이 약하게도 다 맞춤으로도 변경하실 수는 있어요. 좀 기본적으로 서스 케이스로 씌어져서 제작이 되고 있고, 일반 사각 철판 이외에도 조금 굵고 굵은 철판을 분리하시려는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원형 철판 분리기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두께가 조금 있는 5T 정도 되는 굴곡이는 철판을 갖다 댔는데요. 원형 철판 분리기는 굴곡인 철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안정적으로 분리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강력하고 유용한 한용품, 가정용품, 그 철판 분리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안내드린 내용의 요점은 기준, 철판, 분리가 필요한 철판 기준에 맞춰서 분리자석은 제작이 가능하다. 철판 분리자석은 일정한 간격으로 밀착된 철판을 분리해서 한 장씩, 납장씩 일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상으로 철판 분리자석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